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니아, 다비다 등의 인물은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만 바울에 비하면 완전히 무명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도 후대 우리들이 알수 없는, 이후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애니아, 다비다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맡겨진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의해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읽고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본 것만큼 나아갈 수 있고 그 수준으로까지 성장합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간 중풍병을 앓은 애니아를 고치고, 요파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켰으며, 이를 통해서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며,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이미 봤던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앞에서 직접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생애를 자세히 보시면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수제자니까 그때도 다 참석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직접 봤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께서 과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행동과 패턴 너무나 유사해요.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심지어 사람들을 다 내보낸 것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오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듯 일상에서 성경을 통해 읽고 멘토의 삶을 통해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역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늘 보고 들은 바를 기억하며 적용했을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아, 엘리야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답을 예수님에게서, 말씀에서 찾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내공이요, 실력입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읽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결국 베드로처럼 믿음의 상승 효과를 가져와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변의 암흑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리더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곳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방원들을, 팔로워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매사에 주님에게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의미 없어 보이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